이거 똑같은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는 치킨이고 하나는 소고기야. 어, 양이 적지. 양이 이게 뭐야? 안 먹는 게 나을. 일단 먹어요. 이게 타코야? 브리또 같은 거 없나? 있었어. 근데 아까 저것만 얘기해가지고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은. 저희는 떠날게요. 한국에서 만나요. 브레드랑 떠나요. 커플 룩 입고. 안녕. 저희는 맥주랑 화이트 와인을 시켰는데 이렇게 줘요. 어,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나무죠. 안 터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에 가야겠어요. 입국 심사하고 나왔더니 바로 캐리어가 있어서 바로 캐리어를 찾았어요. 이제 그랩을 타고 숙소로 가볼게요. 그리고 인터넷은 다행히도 잘 된답니다. 집에 안 가도 돼요.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로 잡았어요. 지금 체크인하러 왔고 시간 거의 2시. 빨리 씻고 싶어.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빨리 수영하고 싶다. 여기 수영장 진짜 예쁘더라고요. 빨리 가서 자야겠어요. 막간 룸투어. 여기가 바로 화장실이에요. 뿌잉. 여기 전기포트랑 물 있고 침대 있고 방은 진짜 완전 간단하네. 근데 완전 깔끔하다. 그치? 여기 화장실 안에 샤워 부스가 있답니다. 저희는 조식을 먹으려고 일어났어요. 짜잔!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이렇게만 입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어. 이렇게 빵도 있고 여기는 샐러드 존. 과일. 여기는 음료. 쌀국수랑 오믈렛은 여기서 주문하면 돼요. 여기 토핑 고르는 거고 면도 고를 수 있어요. 아, 완전. 여기 요거트도 있어요. 요거트랑 여기는 토핑들. 귀여워. 하나 먹어볼까? 근래 뭔가 맛있어. 프렌치 토스트랑 이름 모를 빵과 팬케이크가 맛있다는데 오믈렛이 제일 귀여워. 먹어볼게요. 제일 기대되는 쌀국수. 아, 너무 좀 달다는데. 뭐? 아니야?
국물 베이스가 좀 달달해. 불이. 맛있다. 쌀국수가 진짜 맛있어. 제일 맛있는데. 이런 걸 식기 전에 먹어야 돼. 저희의 첫 번째 숙소. 여기 더 파크나인인가? 더 파크나인. 호텔 맞은편으로 가면 조식 먹는 곳이에요. 수영하러 왔어요. 진짜 완전 재밌어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선베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녀의 숨겨진 수영 실력. 재밌어? 혼자서 전세낸 그녀 데이주. 올라가는 꽃잎. 여기도 포토존인데 화장실이에요. 저기가 웰컴 드링크 주십니다. 쿠폰을 주는 건가? 조명이 이상해. 저 되게 위에서 바라본 수영장 뷰. 저희 노스 이스트 왔는데 웨이팅 있어서 이렇게 번호표를 주십니다. 처음으로 나온 새우볶음밥. 여기는 다 이렇게 쏜다. 아까 조식대도 이렇게 쏘라고 했었는데 과일이. 아 봤어. 뭐 나왔지? 땡무반 커리랑 치킨. 나왔다. 넌 치킨. 이게 뭐야? 침미새우 모닝글로리 하이 허리 새우볶음밥 땡무반이에요. 어제 계란이 시켰다. 팟팟은 내 스타일일 줄 알았어. 한국 설명 해봤는데 이거 모닝글로리 너무 안 처음 먹어봐. 모닝글로리는 실패 없지. 이 칠리새우는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별로예요. 나머지는 다 끝.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거 진짜 맛있어. 전쟁 베이스 같지 않아? 약간 귀여운 코코넛 주스. 아 망고다. 망고 젤리다. 진짜 코코넛 100% 순도 100% 맛. 저희는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워크인으로. 과연 될지. 마사지 다 받았어요. 쌀과자 같은 게 맛있다고 했는데 똑같은 건 품절.
다른 거 샀어요. 이거 정말 귀엽다. 맛은 별로. 귀여워. 구입했어요. 너무 귀여워. 귀여운 키티랑 맛있다는 두 개의 라면. 이거는 빨강이가 맛있다는데 못 구했어요. 청맥주 클라우드. 한국 컵라면은 비슷한데? 먹어봐야지. 가쁜 KFC. 이건 뭐야? 칠리야, 이건 감자튀김 세트여가지고. 어, 여기 감자튀김 부으면 되겠네. 씻고 오니까 굿. 근데 아 식은 건가? 살짝? 응, 많이 식었어. 그러게. 맛있네. 그치? 거의 끝나가는 매장이라 감튀기가 식었을 거야. 오늘도 조식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예쁘다, 수영장. 어제와 다른 메뉴들.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수박. 어젠 없었는데. 메뉴가 조금 다른가 봐. 오늘도 밥을 먹는 그. 오, 메뉴가 맨날 다르네. 아무도 안 먹나 봐, 브로콜리. 향신료가 많으려나? 일단 이번 것만? 샌드위치가 뭐? 팬케이크는 역시 오늘. 어제 너무 맛있어서 오늘 또 먹으려고요. 오늘도 쌀국수랑 트럼블 베이컨 팬케이크 샌드위치. 그렇게 맛있다는 팬케이크 가져왔어요. 스모킹 샌드위치 먹어봐. 오늘 오렌지 주스요? 네, 많이 드겠어. 진짜 맛있어. 팬케이크 먹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후기에서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다 뻥인 것 같아. 별로야. 밀가루 맛만 엄청 나는데. 팬케이크도 엄청 맛있다고. 부러운다. 진짜 무조건 먹어. 빵. 돼지빵 파리가 최고. 파리 돼지빵 진짜 맛있었는데. 후식 먹고 와서 이거 먹어보려고요. 오늘은 꼭 빨간 걸 구입하리라. 이렇게 커요. 쌀과자라고 하던데. 어, 진짜 쌀과자야. 그냥 쌀과자. 한국에서 먹는 그 쌀과자 그 맛이에요. 이게 빨간 게 살짝 매콤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맛있대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이거는 쉬림프 맛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겉에 뭐 이렇게 깨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딱 그 맛이에요. 건새우 먹는 맛. 이거 두 가지는 그냥 쏘쏘하다. 저희 파탄 숙소에 도착했어요. 메이슨 파탄. 플로팅 조식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자마자 웰컴티를 주셨어요. 아이스크림 녹고 있어요. 뭐. 짠! 이거 타고 방으로 갑니다. 아, the sushi and the swimming pool. Oh. Okay, the swimming pool will be here. 아, 버튼. 버튼. And do you guys have any plan to go out for this evening? Can I... 이렇게 침대가 있고 네, 테이블과 소파. 여기 웰컴 과일도 주세요. 저기
TV 있고 마샬 스피커도 있답니다. 여기 아까 설명해 주신 거 이게 탱이 있는 거는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실과 세면대 이렇게 있고 이 모자도 후기에서 많이 봤는데 사진이 잘 나온대요. 가운도 있고 슬리퍼도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 맞은편에는 샤워실이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화장실인데 통유리예요. 이만큼 작지. 이렇게 세면대에 맞은편에는 욕조가 있고 욕조 맞은편에는 개별 수영장이 있답니다. 진짜 너무 예뻐. 요 과자도 주시는데 요것도 맛있다는 후기를 봤답니다. 이따 먹어볼게요. 저희 허니문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두셨어요. 이렇게 개별 수영장이 있답니다. 어때? 튜브 좋아? 아니요. 잘못 썼어요, 튜브. 여기 있던 초코향을 먹어보았어요. 먹어봐. 맛있지? 여기 길이 너무 미로 같아요. 저희 해안가 가고 있는데 비가 와요. 비로 요청했답니다. 예뻐요. 저희 다리 하지만 위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지배인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와, 너무 좋다 여기. 날 좋을 때 여러분들 꼭 와보세요. 나는 파파야. 파파야 왜 웃고 있어? 오, 소금도 뭐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 치킨 있네. 귀여워. 저희 땡모반이랑 맥주 시켰어요. 창보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폭리 나왔어요. 어니언링이 음식이 너무 천천히 하나씩 나오네. 저희 팟타이도 나와서 이제 먹을게요. 볶음밥은 나중에 시켜서 늦게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킨 볶음밥 나왔어요. 새우 볶음밥. 맛있어. 있었어요. 제가 찾던 거 이거 매운 거 살짝. 터미널 21을 지나갑니다. 내 사랑 스버 서브웨이도 있네. 저희 빅시 마켓 왔어요. 찔린가봐요. 귀엽다. 말이야 너. 우와 대박. 빅시 마켓 입구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이 넘쳐서 일본으로 간 거 아니야? 와 진짜 대박이다. 이제 쇼핑해 볼게요. 망고 찾았어요. 이거 이게 괜찮다. 어때? 타이레놀 구입해 갈게요. 저희 모기 퇴치제도 구입했어요. 대박. 이게 너무 귀여워요.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향 나는 거. 맥주 구이. 전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드디어 찾은 차우수와 약간 매콤한 맛. 그리고 이거 태국 과자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사봤어요. 이거 차우수와 매콤한 맛 먹어볼게요. 맛있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진짜 매워. 이게 제일 맛있게 하네요. 오늘의 야식. 파타야에서 마지막 밤. 싱하. 너 구이. 이거 이렇게 컵 만들어줘야 돼. 메이슨 과자. 맛있다. 이거 한국 그 저게 전통 과자 같은데? 별로구나. 바로 물 먹는. 이거 다 먹고 후식은 망고. 저희 망고를 잘라왔는데 너무 맛이가 없어요. 저희는 맥주 한 잔 더 먹고 잘게요. 안녕. 메이슨 파타야는 이렇게 버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24시라고 하네요. 거품 대박. 냄새가 진짜 좋아. 거품 세상. 다 떨어뜨려. 안 떨어뜨리지. 두 번째 날 아침인데 이렇게 비가 와요. 오늘 돌아가는 날인데. 저희 플로팅 조식을 시켰는데 밖에 비가 와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웃겨. 와, 근데 구성이 대박이다. 엄청 무거워 보여. 저희 지금 비가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가 드디어 멈췄어요. 우주의 한국인. 플로팀 조식 완성. 성공했어요. 잡아봐. 나에게로 오는 중. 드디어 비 그쳐서 사진이랑 영상 찍고 이제 먹어볼게요. 종류가 진짜 많아요. 아, 진짜 정신없는 플로팅 조식이었어요. 이거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조식뷰예요. 여긴 조식뷰. 딱 바꿀래. 이게 더 맞나 보여. 제가 좋아하는 잼이 저기 있어요. 술잼 안 뜯어줬어? 이번에 요 잼을 먹어볼게. 이거 오렌지네. 그림이 오렌지. 이거 푸딩 아님? 이게 어떻게 잼이야? OMG. 이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요. 안 먹는 걸로. 여기서 보이는 성격 차이예요. 다 뜯었고 대충 살자. 이거 샤워기 필터 필수예요. 하루에 한 번씩 갈았는데도 이래요. 와.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하고 아이콘 시암으로 넘어갑니다. 잘 있어. 저희 아이콘 시암에 도착했어요. 애프터 빙수 먹으려고요. 시암. 여기서 와, 여기 이런 거 진짜 많아요. 대박. 먹어볼까? 자, 먹어봐오. 호수 좀 열어줘. 애프터 빙수 웨이팅 이렇게 번호표 주세요. 와, 웨이팅 짱 많아요. 여기서 오렌지 주스 하나 사려고요. 맛있대요. 오렌지 주스.
구입했어요. 스몰 사이즈는 어때요? 올리 빅 사이즈. 맛있을 것 같아요. 애프터유 웨이팅 중이에요. 모나미와 함께. 어머, 수염버. 막 불렸더니. 드디어 나온 빙수. 엄청 조그매요. 시암에서 그레타고 가는데 교통 정체 대박이에요. 여기서 아점 먹을게요. 이거 무슨 볶음밥이지? 새우 볶음밥. 새우 볶음밥 시켰어요. 후이 풋밥 콩커리랑 방금 나온 춘건 튀김. 어딘가 살짝 부족한 땡무반. 그랩이 정말 안 잡히고 폭행이 정말 많아요. 다들 조심하세요. 저희는 오아시스 스파를 받으러 왔어요. 웰컴티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했어요. 마사지 받으러 갈게요. 저희 마사지 받고 올게요. 다 받고 나왔어요. 이거 하고 갑니다. 이거 지금 먹어보려고요. 스파 다 받고 나왔어요. 저희 이제 공항에 들어왔어요. 파타를 그렇게 먹고 싶어. 과연. 아니, 꺼내는데 다 부서지는데, 그냥? 이런 맛이구나. 이거 많이 먹던 맛인데? 한번 먹어봐. 비행기 타기 전 만찬. 순두부예요. 드디어 먹는 한국식 얼큰한 맛. 맥주 푸시고 비행기 타야지. 치킨잉. 오, 진짜 맛있다. 난 맥주를 먼저 먹어야 돼. 넌 자기 이거 포크로 해. 포크로 어떻게 치킨을 넣어? 맛있어. 나 그쪽 치킨 맛있는데 그냥 그냥. 이거 순두부가 미쳤어요. 짱 맛있음. 그치? 아, 갑자기 사람 많아졌네. 추가 올라가. 밥 추가. 순두부 찌개를 먹더니 밥을 추가해 오셨어요. 진짜 로드업. 맥주 하나 더 먹으려고 했는데 8월 1일은 안 팔아가지고 못 먹었어요. 처음부터 더 시킬 걸. 나는 목마르다. 입맛 없다면서 한 공기 뚝딱한 리도훈 씨.